그다음에 또 하나 하겠습니다. 대방광불 하음경 권제 9 화장세계 품 제5지 2. 화장세계 품은 5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두 번째 권 그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이건 이제 이 세계 그 중앙에 있는 세계 화장장엄 세계가 있고 이 제일 동방에 그다음에 동방의 뭐라고 이구 염장 향수해 그랬죠. 동방의 이구 염장 향수해 그 제 4도 그림 봅시다. 이제 그 4도 그림 보면은 맨 중앙에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무변 묘화광 향수의 이야기 이제 다 설명 들었고 그다음에 거기서 바로 오른쪽으로 가면 동자가 써져 있죠. 이 향수에 이 향수에를 지금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이구 뭐라고 해놨어요? 염회장이라고 해놨죠. 여기 보니까 이구 염장 향수해 그렇게 해놨네요. 이구 염장 향수해 바로 그 그림을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 설명을 그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그림이 먼저인지 뭐 그림이 먼저라고 봐야겠죠. 화장세계가 있으니까 그 화장세계를 화엄경에서 설명했으니까 그렇게 이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에서부터 차츰차츰 밑으로 내려오면서 남쪽으로 이렇게 돌아요. 오른쪽으로 돕니다. 이 우선 옛날 경전에서 우선 하면 이제 이렇게 도는 게 우선이라. 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른쪽으로 돈다. 우요삼잡 하면 여기다 또 맞춰서 보면 돼요. 중앙을 부처님이라고 보고 중앙에 있는 그림. 돌아가면서 이제 설명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맨 중앙에 이제 세계를 지금 설명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가서 동쪽에서부터 차츰차츰 이제 10개의 그 세계를 이제 설명할 판입니다. 명칭과 연화장엄 그때 보현보살이 다시 대중들에게 고해 말씀하사대 모든 불자들이여 이 무변 묘화광 향수의 동쪽에 중앙에 있는 게 무변 묘화광 향수입니다. 거기 적혀 있죠. 보면은 그 11개 그림 있는 가운데 무변 묘화광 향수회라고 딱 적혀 있네요. 거기에 그 동쪽에 오른쪽으로 가면 동 써놨죠. 동쪽에 차유세 향수회 하니 또 향수회가 있으니 이름이 이구염장이라 그랬어요. 거기 보면 이구염장이라고 밑에 작은 글씨로 써져 있습니다. 이구염장이며 거기에 출대연화라 그것도 연꽃이 피어 있죠. 연꽃 대연화가 피었으니 이름이 일체향만이 묘장합니다. 거긴 이제 뭐 글자 쓸 수가 없어서 생략을 했는데 세계종이 있으니 거기도 이제 그 아까 처음 봤던 그림처럼 세계종이 있어요. 전체를 20층을 떠받들고 있는 전체를 세계종 이렇게 합니다. 이주 기상하니 그 위에 머물고 있으니 세계종이 있어서 그 위에 20층이 있다. 이름이 보조 찰선이다. 보살행 후음으로 체를 삼으니라. 그 다음 20층 세계의 형상과 장엄. 그렇습니다. 조금씩 이제 생략합니다. 앞에서는 이제 자세하게 했다면은, 차중 최하방에 이 가운데 제일 밑에가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궁전 장엄당이다. 그 형상은 사방이 났다. 그리고 일체 보장엄회를 의지해서 머물러서 연화광망운으로서 그 위를 덮고 불찰미진수 세계가 위요해서 순일청정하니 부처님의 호는 미간광변조시다. 그래놓고 이제 그 위로 20층 이제 설명합니다. 아까 설명했듯이 사상의 과불찰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덕화장이다. 그 형상은 주원 두루두루 둥글다 이 말이죠. 일체 보화 예해를 의지해서 머물며 진주당 사자 좌운으로서 그 위를 덮고 이불찰 미진수 세계가 위요했고 불호는 일체 무변 법회해다. 하나하나 과목을 이제 생략을 했습니다.
차상의 과부를 잘 믿는 세계야 유 세계 한의 명 선 변화 묘화 윤다 형상 금강과 같아서 일체 보장음 영망해를 의지해서 머물며 종종 장음 원광운으로서 그 위를 덮고 삼불찰 미진수 세계가 애워싸고 있으니 부처님의 호는 공덕상 광명 보조시며 또 차상의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묘색 광명이다. 그 형상은 마치 많이 보림과 같으며 우변색 보향수해를 의지해서 머물러서 보광명 진주 누각운으로서 그 위를 덮고 사불찰 미진수 세계가 애워싸고 있어서 순일청자하니 부처님의 호는 선권속 출응변조 선권속 출응변조라고 하는 부처님이 계신다. 차상에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선계부 선계부라 형상은 마치 연꽃과 같으며 금강향수회를 의지해서 머물러서 이진 광명 향수운으로서 그 위를 덮고 오불찰 미진수 세계가 위여하니 불호는 법피 무진해며 차상의 과불찰 미진수 세계하여 유세계하니 명시라 화광이니라 기형이 삼각이며 일체 견고 보장음해를 의지해서 머물러서 보살 많이 관 광명운으로서 그 위를 덮고 육불찰 미진수 세계가 위여하니 불호는 청정 보광명이더라. 이위로 과불찰 미진수 세계하야 유세계하니 명 보연화장음이다. 형여 바늘이라 형상은 바늘과 같다. 일체 연화장음해를 의지해서 머물러서 일체 보화운으로서 그 위를 덮고 칠불찰 미진수 세계가 위여해서 순일 청정하니 불호는 공덕화 청정 아니다. 차상의 과불찰 미진수 세계하여 유세계하니 명 무구염장음, 무구염장음이라. 기상이 유여 보등 항열하며 보배 등불이 쫙 이렇게 늘어서 있다 이거죠. 의 보렴장해, 보렴장해를 의지해서 머물러서 상우 향수 종종 신으로서 그 위를 덮고 팔불찰 미진수 세계가 위요하니 불호는 해력 무능승이다. 이 위로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묘범음이라 형이 만자와 같으며 보이당해를 의지해서 머물러서 일체화 장음장운으로서 그 위를 덮고 구불찰 미진수 세계가 위요하니 불호는 광대 목 여 공중 정월이다. 차상의 과불찰 미진수 세계하야 유세계하니 명이 무진수 음성이다. 그 형상이 유여 인다라망, 인다라망과 같으며 일체 보수해를 의지해서 머물러서 일체 악음 복의 운으로서 미부기상하니 그 위를 덮고 십불찰 미진수 세계가 애워싸서 순일청정하니 불호는 금색 수미 등이시다. 그 다음에 11층 할 차례입니다. 이외에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보색장합니다. 형상은 만자와 같다. 이 만자가 오늘 벌써 세 번 나왔는데 이건 이제 부처님 가슴에 나타난 그런 그 형상이죠. 그래서 만자라고도 하지만 만형이라고도 하고 그럽니다. 형상형자. 부처님 형상으로 보면 형자가 또 가깝죠. 이건 이제 정말 길상여의를 표현하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길상스러운 것을 표현하는 그런 그 부처님의 상호입니다. 우리 스님들은 좀 모양이 그렇지만은 일반 불자들에게 목걸이를 이 만자 목걸이를 구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난 한때 상당히
구원했었어요. 우리가 부처님 부처님 하면서 부처님을 닮아가려고 하고 부처님처럼 인격이 그렇게 이제 높아가려고 그렇게 하는데 억지로라도 부처님 그 모양을 닮을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형상이 있는데 그것은 금으로 만자 목걸이를 해다는 거예요. 그건 아주 자연스럽고 만자 목걸이를 해서 달면 딱 부처님 가슴 그에 있는 만자 형상에 있는 그 자리에 와요. 또 걸면은 참 신기하죠. 우리가 목걸이를 딱 걸면은 부처님 가슴 만자 저기 있네요. 여기는 만자로 되어 있지 않고 꽃으로 되어 있는데 목걸이를 걸면 딱 그 부처님 가슴 만자 형상으로 새겨져 있는 그 자리에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 길상여의 부처님 그 만자 형상은 인위적으로 억지로라도 하나 하는 게 되는 거라. 그 우리 스님들도 목걸이를 해가지고 뭐 밖으로 나타낼 필요는 없어요. 옷 속으로 넣어버리면 되니까. 그런데 신도들에게는 권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왕 목걸이를 할 바에는 요즘 또 그 만자 목걸이, 금목걸이 이쁘게 아주 정교하게 이쁘게 아름답게 된 게 많이 나와요. 그걸 권해야 돼요. 스님들 모두 각자 사찰에 신도들에게 그거 권하세요. 아예 하나씩 해서 선물로 주든지 그만. 그러면은 참 신기하게도 부처님의 30 이상 80종 가운데 한 가지 상호는 우리가 억지지만은 그렇게 흉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라도 부처님 닮아가려고 하고 부처님의 그 아주 길상스러운 상호를 나도 부처님처럼 되겠다고 하면은 그래 돼가는 거예요. 또 우리 마음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원력과 꿈이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할 필요가 있어요. 그거는 돌아가셔서 신도님들에게 꼭 권하시고 스님들도 하나씩 하시고 그러세요. 이 만자가 오늘 세 번 나왔는데 상당히 좋은 상호거든요. 형여 만자 그랬습니다. 만자가 같다. 참 목걸이 딱 걸면은 그 자리에 딱 와. 부처님이 그 만자 상호를 가지고 있는 그 자리에 딱 오는 게 그게 너무 신기해. 또 이 제석형 보왕회를 의지해서 머물러 쓰며 일광명 화운으로서 그 위를 덮고 십일불찰 민수 세계가 애워싸고 있으니 부처님의 호는 형조 법계 광명지시며 이 위로 불찰 민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금색 묘광이라. 그 상이 마치 광대 성곽과 같으며 일체 보호장엄회를 의지해서 머물러서 도량 보화운으로서 그 위를 덮고 십이불찰 미진수 세계가 위호하니 부처님의 호는 보등 보조당이다. 이 위로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변조 광명륜이다. 형상은 화성과 같으며 보이선 해를 의지해서 머물러서 불음성 보왕 누각운으로서 그 위를 덮고 13불찰 미진수 세계가 위호해서 순일 청정하니 부처님의 호는 연화 염 변조 시벼 이 위로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보장장엄 보장장엄이라. 형상은 사조 같아. 사주해와 같아. 같으며 보영락 수미를 의지해서 머물러 보염 많이 운으로서 그 위를 덮고 14불찰 미진수 세계가 위호하니 불호는 무진복 개부화 무진복 개부화시며 이 위로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여경상 보현이라. 그 형상이 마치 아수라신과 같으며 금광 연화해를 의지해서 머무니 보관광영운으로서 그 위를 덮고
15불찰 민수 세계가 애워쌌으니 부처님의 호는 감로음이다. 2위로 불찰 민수 세계를 지나서 또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전단월이다. 그 형상은 파루 팔각이다. 금강 전단 보혜를 의지해서 머물러서 진주 화 마니운으로서 그 위를 덮고 16불찰 민수 세계가 위호해서 순일 청정하니 부처님의 호는 최성법 무등지다. 2위로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또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이구광명이다. 그 형상은 마치 향수 설류와 같으며 무변색 보광해를 의지해서 머물러서 묘향광명운으로서 그 위를 덮고 17불찰 미진수 세계가 위호하니 부처님의 호는 변조허공광명음이다. 2위로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또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묘화장엄이다. 그 형상은 마치 선여지형과 같다. 일체 화해를 의지해서 머물러서 일체 악음 만이운으로서 그 위를 덮고 18불찰 미진수 세계가 애워싸고 있으니 부처님의 호는 보현승 광명이다. 2위로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또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승엄장엄이더라. 그 형상은 마치 사자좌와 같으며 금사자좌 해를 의지해서 머물러서 중색연화장 사자좌운으로서 그 위를 덮고 19불찰 미진수 세계가 위호하니 불처님 호는 무변공덕칭 보광명이다. 2위로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고성등이다. 형상이 부처님의 손바닥과 같으며 의복 향당해를 의지해서 머물러서 인륜 보조 보왕 누각운으로서 그 위를 덮고 20불찰 미진수 세계가 애워싸서 순일 청정하니 부처님의 호는 보조 허공 등이십니다. 이렇게 이제 동망 했고